어? 이 친구 숨 안 쉬는 거 아니야? 응급 상황인 것 같은데? 아, 구리시에서 왔어요? 옆구리? 터져가지고. 흥구. 흥이 많아서? 신흥동 분에. 되게 착하다. 아유, 착한데 아프지 말지. 안녕. 뭐 하세요? 이제 시작하려고요. 뭘 시작하시죠? 항히스타민제를 먹었다는 건 오늘 고양이를 엄청 많이 만난다는 증거잖아요. 아유, 쪼랭 씨. 아, 오늘 안내 좀 부탁드려요. 네. 수근수근 거리는 소리가 들리는 게. 어, 맞다네요. 맞다고. 한번 지금 만나러 가보겠습니다. 어,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아유, 다 알던 원장님들 얼굴인데 이렇게 또 뵈니까 너무 새롭고 좋네요. 한 200마리 정도의 고양이들이 같이 지내고 있어요. 접종과 구충을 진행할 예정이고요. 그중에서 질환적으로 봤었을 때 건강 상태를 좀 체크해줘야 될 것 같은 친구들은 저희가 선별을 해서 엑스레이나 혈액검사, 뭐 PCR 검사, 분변검사 같은 것들을 진행해서 애기의 건강 상태들을 체크해드리려고 합니다. 어? 현장에서 엑스레이 검사랑 혈액검사도 오늘? 하나의 병원에서 왔었다면 다 같이 준비되기가 어려웠을 텐데 같이 모여서 같은 뜻을 가지고 와서 좀 더 심도 깊게 애기들의 상태들을 봐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들 고양이 파트에서 내로라 하는 수의사분들이 있잖아요. 야, 현장에서 바로 지금 엑스레이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뼈 주변 보면 약간 에코가 좀 떨어져 있어요. 네, 에코 떨어져 있어서 염증 물질 살짝. 근데 원래 이거 원칙적으로 하면 제거해야 되는 거죠? 수술법은 맞는 수술법이에요? 맞아요. 문제가 지금 없으면 괜찮은데 네. 문제가 생겼으면 어쨌든 저쪽에서 아예 그냥 추가로 네. 다 제거해버려. 야, 이거 비싼가요? 어우. 저희가 자연도 벌어지면서 치료를 안 하는 게 낫겠다고 나이를 먹고 해서. 근데 이대로 두기에는 네. 아이가 점점 이제 건네기 힘들어요. 화장실 가려고 노력하는데 방법이 없다고 일단은 제가 얘기를 들어볼게요. 혹시나 이제 좀 많이 여러 의견을 볼 수 있어요. 근데 그나마 여기가 원래 있던 공간이라 이 정도인 거고 동물병원 갔으면 진짜 엑스레이 잘 못 찍을 수도 있어요. 미안해. 제 생각에는 저기 관절 고정술환밖에 없을 것 같긴 한데 예전 질환과 관련된 건 이미 지나가 버렸고 기능적 회복을 위해서 진행하는 수술은 아니고 기능이 이미 소실된 상태에서 저희가 할 수 있는 삶의 질을 조금 올려줄 수 있는 정도의 수술이라고 생각하시면 접근은 가능하죠. 아프지만 않을 수 있으면 뭘 해도 상관없어요. 불편은 해요. 근데 뭐 지금에 비해서는 조금 훨씬 낫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관절 고정술. 네. 두 개 다 할 수 있다. 양쪽 다리 다. 네. 하죠. 또 태어나서 이제 삶의 시작을 하는 것도 되게 중요하지만 마지막에 좀 편안하게 공감할 수 있는 그것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때그때 터지는 중증 아이들을 치료하느라 오히려 조금 이 중립적인 아이들 그런 아이들이 자꾸 놓쳐지게 돼요. 건강검진도 사실은 저희가 무시 못하는 비용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너무 잘 됐어. 관절 고정술 하자. 알았지? 그래서 우리 애기 콧물 조금만 빌려줄까? 응? 이거 조금이면 되는데? 그렇지. 고양이 호흡기 패널이라는 검사를 할 건데요. 네. 흔히 알고 있는 허피스 바이러스라든지 칼리시 바이러스, 그다음에 고양이 에이즈라든지 이런 것들을 한번 체크를 해서 타액으로 전파되는 전염병이 있으면 밥그릇을 따로 써야 되니까 이런 것 그렇죠. 이런 것들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신흥동 구내염. 신흥동 구내염 흥구. 어깨뼈를 긁어내는데도 눈 하나 꼼짝 안 하는. 사실 긴장해서 눈을 안 깜빡이는 거죠. 오, 잘했다. 너 같은 애들만 있으면 쉽겠다. 흥구, 신흥동 구내염. 야, 아우. 불편해. 아이 싫어. 지 원장님 포스 느껴지십니까? 이게 간지다. 진짜 봉사활동 현장 갈 때마다 뵙거든요. 열악한 실외 환경에서 지내는 애들도 많다 보니까 안타깝다는 마음이 좀 들고 봉사라고 하기에 조금 거창하고 제가 기쁘려고 하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근데 이제 또 혼자서 할 수 있는 것들의 한계가 있고 같은 가치관, 뭐 진료적으로는 조금 더 나은 환경을 만들어가고 싶어하는 수의사 선생님들 하고 좋은 일도 함께 할 수 있어서 영광스러운 시간입니다. 앞으로도 봉사활동 갈 때마다 항상 계실 것 같아가지고 NPC 같은 분이셔가지고요. 어? 다치셨다. 아니요.
근데 수의사들은 다치면 되게 좀 창피한 거라서. 네, 창피해서 좀. 아, 근데 평소에도 원래 봉사활동 이렇게 자주 하세요? 배다너스에서 기회가 생겼을 때 한 번씩 나오게 되는 것 같습니다. 배다너스가 뭔지 잘 모르실 것 같아가지고. 네. 믿을 수 있는 동물병원의 연합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전국에 70여 개 정도 병원이 참여를 하고 있어요. 성장을 도모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해설 행사나 이런 것들을 같이 진행을 하고 있고, 봉사활동이나 올바른 반려동물 문화를 만들어 나가는 데 힘쓰고 있는 단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배다너스라고 하는 마크를 보셨을 때 어떤 선택 기준으로 좀 삼으셔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진짜 많이 먹었는데? 밥을? 근데 밥을. 그런 거 치고 너무 말랐는데? 약해요. 네, 왠지 피부 상태도 네, 피부도 너무 건조하고. CBC 검사상에서 봤었을 때 백혈구 수치들이 병상 범위가 지금 17.9까지 나오는데 49 정도로 많이 좀 높아져 있고, 염증이 결국에는 골수의 억압들을 좀 유발하는 부분들이 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원장님들 생각은 어떠신지? 신체 검사상에서 구강도 목구멍 염증이 이제 심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필요한 만큼 영양분이 들어가지 못하고 있는 상태로 좀 보여요. 복부 초음파, 백혈병, 에이즈 바이러스 같은 것들, 갑상선에 대한 부분들 반드시 체크를 하고 그다음에 영양적 컨설팅도 제대로 받아봐야 할 상태인 것 같습니다. 여러 아이들이 있으니까 뭐 마이코플라즈마나 다른 감염증 같은 거 있는 것도 좀 체크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빈혈의 원인이 명확하게 밝혀져야지 안 그러면 다른 아이들한테 영향을 줄 수 있으니까 종합적으로 좀 보는 게 전체 아이들을 생각을 했을 때 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빈혈에 대한 결국 문제들에 대한 것들을 좀 찾아보고 감염성에 대한 부분들도 확실하게 좀 감별을 해보고 그리고 내분비적인 문제들도 다시 한번 좀 체크를 해봐서 전반적인 영양 상태나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더 평가해서 지금의 상태보다 좀 더 좋아지는 상태들을 좀 만들어 보는 것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기에서만 저희가 예측 전부 할 수 있는 게 아니라서 동물병원에 꼭 가야 되는 친구. 이제 예방 접종 하려고 종합 백신 만들고 있습니다. 자고 있을 때 지도새도 모르게 아이고 잘 안 나. 이렇게 와서 자꾸 왔다 갔다 하는 친구들은 맞은 애들이 또 와요. 약간 부모들이랑 비슷해. 체크를 잘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나중에 두 번 맞을 수도 있으니까 체크가 꼭 중요합니다. 구석에 밀어놓고 하는 게 나을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선생님, 그래도 조심하세요. 그래, 오케이. 보이시죠? 네. 발도 많이 안 발목세우지 마세요. 그렇지. 왔다 갔다 하고 있어. 잘 떴다. 좋다. 지금이다. 아예 됐다. 잘했다. 촬영의 최악의 순간들입니다. 뭔지 하나도 안 당기는. 원래 이렇게 해야 애들이 스트레스를 안 받아요. 집에서 지내온 친구들도 있지만 이제 밖에서 아픔을 가지고 만나는 경우들이 사실은 많거든요. 해줄 수 있는 것들이 제한적이었던 부분들이 있었던 친구들도 있어서 마음이 아프고, 그리고 아기들을 구조하시고 좋은 집사님을 만날 수 있기까지 같이 함께 해주시는 임시 보호자분들, 그리고 또 그런 친구들을 따뜻하게 가족으로 맞아주시는 모든 분들에게 고양이 진료를 보고 있는 소의사로서 너무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그런 사명감을 가지고 더 많은 사랑들을 줘야겠다고 생각하는 하루가 된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 봉사라는 게 되게 어려운 일은 아니잖아요. 주저하지 않고 자주 참여하는 것 자체가 되게 의미가 있는 것 같고요. 많은 분들이 좀 쉽게 접근할 수 있었으면 더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얼마나 고생 많이 하셨냐면요. 화이팅! 냐옹! 저희는 오늘 약간의 털과 상처를 얻어갑니다. 다음 봉사활동 때 또 뵙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봉사활동을 하면서 느꼈던 게, 아, 내가 직업을 정말 잘 선택을 했구나. 나의 전문성으로 고양이들을 위한 어떤 일을 할 수 있다는 게 너무 뿌듯했고요. 전국에 있는 수의사, 원장님들 다 모아서 주기적으로 다녀볼까요? 애착 삼색인가요? 어? 야, 너 우리 집 사모님보다 나를 좋아한다. 사모야, 너 항상 긴장하면서 살아. 아빠 밖에 나오면 인싸야, 고양이들 사이에서. 국가적인 검진을 충분히 잘 받으면 위급한 상황으로 가기 전에 이걸 해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해보자라고 말씀드렸는데 만성 췌장염이 확인되었습니다. 노묘들이 지혜롭듯이 충분히 교감하면서 평화로운 성격의 고양이였습니다. 연삼이만을 집중해서 홈케어를 하는 그런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난다고 하면 연삼이 건강 상태가 당연히 더 좋아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안녕. 조금 있으면 떨어지겠어요. 애교 넘치는 거 봐. 자, 기호 2번 쪼랭이였습니다. 오늘 초면 맞으시죠? 애기씨보다 낫다. 어디 출신?